자연수행에 대해서 구간, 자연수행이니까 1 넣으면 0에서 파이까지가 되고 2를 넣으면 파이에서 2파이 되고 이런 구간에서 2분의 1의 n승 곱하기 사인 x와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in이라고 하죠. x 기준으로 볼때 얘는 상수인 거고 n 집어넣으면 하여튼 뭐 그렇다 sin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 봅시다. 경계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2분의 1에 넓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우는 게 맞겠죠. 사인 자리에다가만 절대값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라 라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일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얘는 x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적고 자, 인테그랄 절대값의 sin x의 dx다. 범위를 굳이 나누고 적분을 하나 안 하나 이거 무슨 의미일까? 자, 여기에다가 범위를 적어 보겠습니다. n-1파이에서 n파이까지 사인 x를 적분을 하게 되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사인 x에 대한 적분치는 같죠.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는 사인 위에 있죠. sin x의 dx나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할까요? 마이너스 sin x에서 위로 끌어올렸을 때 dx나 얘들 다 같을 거 아니야. 뭐 적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가 되는 건지. 자, sin 적분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cosine x에다가 0에 파이. 파이 대입하니까 1이 되고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더하기 1이 되고 2가 되고 그래서 곡선으로 생긴 sin x의 위쪽 부분도 넓이는 2가 되고 아래쪽 부분 뒤집어 올린 것도 2가 되고 이런 부분이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안 나눠도 여기서까지는 이 성질에 의해서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구간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면적이 크게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럼 2가 여기다 곱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2분의 1에 n-1이라고 굉장히 단순화되어 버린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보이죠? 1에서 무한대까지 Sn 대신에 2분의 1에 n-1. 무한등비급수형 되니까요. 1-0b의 초항, 초항이 1이죠. 그러면 2가 됩니다. 얘가 A고. 50 빼세요니까 답은 100이 되겠죠. 구간을 여기에서 구간을 나누어서 식으로 해도 답은 나오겠죠.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절대값도 있겠다. 구간도 파이까지 깔끔하게 끊어지겠다. 그렇다면 그한 칸의 넓이가 우리 그 이과생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2를 대입을 해서 식을 간소화하게 되면 이거는 6번은 전혀 복잡하게 생각할 내용은 아닙니다.